전 그렇게 걸리면 이따 우리 집에 놀러 와. 대단한 선물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기대되지 않나? 김희선이 뭐예요? 무슨 문자길래 그렇게 부끄러워요? 혹시 데이트 신청이라도 받은 거? 아니에요. 마트에서 온 문자메시지예요. 칠레산 새우 세일한다고? 새우 사러 가야겠다. 우와, 우와. 오! 오! 아, 뭐야, 왜 이렇게 늦어?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근데 규정 속도대로 가는 거라서. 아, 그렇군. 잘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많고 가겠습니다. 아, 아침이라 그런지. forward to having a long-term business partnership with a major company. You will not regret choosing us. Thank you. It's my pleasure. Bye. Bye. 그 누구도 입점시키지 못한 걸 우리 유명히 하네? 나 이영준이 나서서 안 될 일은 없지. 존경합니다, 오너님. 응? 혹시 시간 있나? 시간이 차고 넘치네. 왜? 같이 장 좀 보러 갈까 해서. 장? 정원에서 바베큐 좀 해 먹을 생각이거든. 바베큐? 응. 우리 고기 종류별로 다 사자. 소랑 돼지랑 골고루. 오너는 돼지를 집어. 자, 이모님 오늘 안심 괜찮아요? 안심을 사야. 오, 안심이 돼서요. 숯불에 구운 소세지를 맛보면 프라이팬에 구운 소세지하고는 겸상도 안 할걸? 차원이 달라요. 오! 우리 감자하고 고구마도 사자. 아, 얘들이 숯불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부황작물이 아니에요. 얼마나 맛있게요. 가지. 최고의 재료를 구매한 데다 최고의 셰프인 내가 함께하니까 완전히 맛있을 거야. 아, 차차차차차. 그 쌈하고 채소를 더 살 걸. 오늘 장 보는 거 도와줘서 고마워. 그럼 내일 회사에서 보자고. 뭐, 나랑 먹는 거 아니었어? 야! 야, 나 이용한 나 갖고 오는 거야! 야! 너 짓궂어, 너 지금 되게 많이 짓궂어.